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오. 데이식스가 저희 데이식스가 일주일 만에 네, 그렇죠. 제가 찾아뵙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많이 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오. 여러분 밥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밥 꼭 챙겨 드시고 네, 항상 건강은 꼭 챙겨야 됩니다. 맞아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네. 다른 거 없어? 했어요? 아, 그 아직 남은 안 한 거 있어? 아니 원필이 안 한 거 겉옷 챙기고 다니고. 아 겉옷 챙기고 다니고. 겉옷 챙기고 다니고요? 꽁 핫팩! 꽁꽁 사. 또 뭐 있지?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아 밥 드셨나요? 저도 밥 먹었어요. 그거 물어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네 이렇게 저희가 네. 모인 이유가 뭐죠 도훈 씨? 이거는 바로 이제 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곡 작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노래 부를게요. 하. 아 바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무슨 말이죠? 네. 네 아직 아니에요. 역시. 네 아직 아니에요. 역시 진행을 되게 잘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 네. 제이 씨가 이렇게 기타를 가지고 계속 내고 계실까요? 네. 놀고 있는 이유 기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악기와 하나 된 밴드. 그렇죠. 네, 바로 그 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뭘까요? 말해도 되나요? 저희가 해야 할 일. 네. 말해도 되나요? 뭐 이제 뭐 하려고 딱 이렇게 있었을까? 저기 많이 써 있는데. 바로 오늘이. 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이 팬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네. 소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소통이 네. 필요한 시간. 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저희 데이식스는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커뮤니케이션. 바로 데이식스 작곡 여러분 작사 타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대답이 나와줬어요. 네. 이렇게 해야지. 네. 이게 어떤 코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코너 설명을 해드려야죠. 지금 여기 그 브이라이브를 보고 계시면서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댓글 중에 뭔가 좀 와닿았다 아니면 뭔가 재밌다 이런 댓글을 골라서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코드나 네, 아무 멜로디로 그냥 같이 한 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와. 보여드리는 네, 시간이죠. 오늘 주제가 있는데 오늘 주제 뭐죠? 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 2월달이니까 네. 2월달은 졸업의 또 시즌 아니었어요? 아 2월달이 졸업의 시즌. 네 오케이. 졸업을 해야 하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저희가 해야 할 주제는 졸업 플러스 친구. 졸업 플러스 친구. 프렌드. 그치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친구들은 뭐 자주 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교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또 아니니까. 그렇지. 또 같은 학과를 바라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대학교 졸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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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번 주였나요? 네, 저번 주였죠. 저희가 아주 엄청난 또 브이라이브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같이 먹어요. 네, 네 같이 맞아요. 먹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회를 정말 엄청나게 먹었죠. 네. 맞아요. 아,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네.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죠, 진짜 배고팠죠. 먹었죠. 네. 어마어마했죠. 네. 저 진짜 좁은, 그때 배고프네. 좁았는데. 아, 그러게요. 또 먹고 싶다. 그때 제일 행복한 이인 저희가 제일 행복했어요. 네. 네. 누가 제일 행복했다고요? 병현이 형이랑 저랑 엄청 먹었어요. 네. 아 열심히 먹었어요? 네. 먹방의 진실을 진실? 진리를 보여줬죠. 예. 먹방의 진실. 먹방의 진실. 뭔가 파헤치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래서 BGM 보이에요 오늘?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세요? 지금 네. 다들 댓글 잘 네. 보고 주제를 골라주셔야 오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실 키키키키 이번 주제는 졸업 졸업과 친구 그렇죠. 졸업 플러스 친구입니다. 졸업은 짜장면 뭐 계속 끌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주시면은 저희가 곡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안 써주시면 저희는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 순서는 어떻게 해요? 순서요? 네. 순서는 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그럴 일은 없어. 다 형들 뒤에 제가 하면 제가 또 네, 그래요 좀. 너무 잘하니까 너무 빛나 보여. 너무 그 형들을 눌러버리니까. 네, 이번에 제가 밑밥을 깔아. 처음부터 아니 동훈 씨가 하면 근데 진짜 되게 저희가 민망해요 뒤에 하기. 그래요? 뭘 쓰냐고 물어보셨는데 졸업. 아니면 친구에 대한 그런 글들 아무런 글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무런 글.
아무런 졸업과 친구에 대한 글들이면 다 돼. Congratulations 졸업 축하해. 오, 맞아요. 그런 것도 오, 노래 되게 좋은데? 무슨 노래요? 있는 노래요? 설마? 방금 떠올랐는데 뭐지? 오, 되게 좋은데? 뭔가 이걸로 우리 데뷔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되게 좋아. 그치? 어. 되게 좋은데? 아, 네. 그래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오, 좋아요. 진짜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별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네.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어우, 너는 나의 사랑 멋있네요. 이별 또 다른 시작 이별 그리고 그쵸, 또 다른 시작 졸업은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때 그 친구들 뭐 학교라든가 그치 그런 사람들하고 잠깐 이별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나와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딱 새로운 이제 무리에 같이 섞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그쵸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랑 사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좀 친해지기가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뭔가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을 계속 이제 조금 뭔가 대입해가면서 그 사회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계속 볼 수 있는 게 또 저희 학창 시절의 친구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 네. 회사에서 이 친구들이랑 마음 맞추기 전까지는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도 다 똑같긴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제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다 또 친구가 돼서 또 같은 동료로서 또 같이 일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시작이 되게 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도전하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뭐 다들 댓글 좀 하나요? 좀? 네 지금 좀 하고 있어요. 나 이거 댓글 아 네? 다 했다! 응? 이게 하고 싶었어. 오. 아 이거 원래 저 종이 저렇게 찢어져서 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접는 거야? 아니 이게 제가 할 줄 몰라서 뒤에 찢어거든요. 짜잔! 아 뭐 아무튼 아 끼부리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이게 예, 한번 해보고 종이 비행기 접으려다가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비행기 어 역시 종이 센스가 있어. 네? 종이 비행기 댓글이 안 보여요. 아 여기 댓글 이거 보여요. 이거 같이 보여요. 여러분 저희 이제 에브리데이 식스 이제 페브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쵸. 예뻤어 그리고 마이데이 이제 음원으로 여러분도 보시고 뮤직비디오도 보셨을 텐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한 3초 기다려야 되죠. 3초 아니죠. 3초 아니? 네, 좀 오래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저 지금 저희 주제도 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니까 네. 근데 한 7, 6초? 뭔가 어떤 둘 중에 어떤 곡이 더 취향이에요, 도훈 씨는? 저는 예뻤어가 제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그렇죠. 다들 예뻤죠. 아 근데 뮤직비디오를 너무 이쁘게 잘 찍었어. 그치. 진짜로. 그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 티저도 진짜 끝까지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딱 뮤직비디오 봤을 때 그 감흥이 왔으면 좋겠어서. 근데 뮤직비디오 보는데 울컥해가지고 또 장일영 씨께서 아주 그치 잘해주셨어. 네. 저 일영이 저 밑에서 지금 커피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이 여장면 이 여장면 네. 제이 씨 뭐 생각난 거 있나요? 좀 이거 가사를 네. 보고 여기에 네. 댓글 오는 거 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어 뭐 마음에 드는 게 졸업 네네. 친구 그 느낌 졸업 아니면 친구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졸업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한번 저부터 시작해. 네? 저부터 시작해. 아 먼저 시작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 왜 부담감이 있나봐요 지금. 자, 처음 다 준비되셨나요? 네. 와우 제이 타임 오케이 렛츠고. 저예요? 아니 딱 반주를 해야 되니까 반주를. 아,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별 그리고 또 다른 시작으로 저는 한번 해볼게요. 아우 이별하기에는 너무 산뜻한 반주네요. 아 그치 또 다른 시작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다시 할게요. 네. 아, 아. Goodbye, my friends. Yeah. (웃음) 다들 즐거웠던. 추억들도 많이 쌓이고
다른 곳에서도 넌 분명 잘 해낼 거라고 난 믿어. 그게 대학교든 사회든 아니면 회사든 어디든 상관없이 넌 분명 잘해낼 거야.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들 눈은 다 필요가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낼 수 있다고 너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키즈인지가 됐어요. 네, 마음이에요. 미션의 마음이에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예, 뭐 갑자기 아, 그 친구들아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나 연락을 해. 내가 나갈게. 내가 위로해줄게. 파이팅! 오케이. 좋았다. 아, 진짜 마음대로 할게. 아니, 되게 키칭인지 박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이 오는 대로 하세요. 저 진짜 다음 누구예요? 다음이요? 아직은 가위가위 할까요? 아니면 하세요. 아니요, 원필 씨가 아니요, 준비가 됐나? 원필 씨가 저 알죠. 저 진짜 랜덤으로 제가 딱 봐도 지금 준비가 됐는데. 아직이에요. 아, 저 진짜 아직이에요. 아직이요? 네, 저 아직입니다. 동훈이 한번 하시겠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여기다 적어놓고 싶어요. 오, 뭐죠? 와, 어? 끝났어. 아, 이거는 와, 약간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뭔가 되게 익숙한 구달입니다. 네. 오케이. 구달이?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누구? 도훈 씨가. 아 진짜 저는. 저예요? 아 그럼요. 아니 뭐 아까 요거 처음에 요거만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아 이거 그러니까 뭐 여기. 나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항상 하던 건데 와 오늘은 조금 이거를 스타트로 바꾼다든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를 블라인드? 오케이 이거 하면 안 되구나. 이거 하지 마. 아 좋네요. 딴 거 좋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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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잘하네요. 자, 가겠습니다. 도훈 씨, 갑시다. Let's go. 어,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하네. 어, 왜 이렇게 좋아? 어마어마한데 이거. 아, 이런 걸 줘야지. 점이 모자라 아니야. 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데이식스 렛츠고. 졸업해도 연락해라. 내 폰번호 알지. 와 위험한 거 아니냐? 신사에 잠깐만 이거 가능한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해야 돼. 통신사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니? 정보를 넣으면 번호를 알려주나요? 와 원래 저래요? 네. 그리고 예 중간에 되게 뭔가 익숙한 문구가 있었죠. 자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원래 제가 생각한 멜로디가 따로 있는데. 졸업해도 연락해라. 내 번호 알잖아. 모른다면 통신사에 물어봐라. 아 이거 뭐 약간 사람 찾는. 여러분 작곡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죠. 느끼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도.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데이식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바람의 느낌을 근데 진짜 느껴봐요.
저희 모든 곡들이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뭔지 모를 만한 그런 멜로디가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포장 안 해줘도. 아 진짜 며칠 전에 원필이가 가지고 온 멜로디가 대박이었어. 뭐지? 뭐가 대박이었다는 거죠? 그 대박 이상했다는 거야. 아니, 아니 진짜로 성진 씨 그 잠 네. 잠들면은 아! 그 예민해가지고 그 한 번 깨면은 못 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원필 씨께서 뭔가 멜로디가 떠올랐는데 이걸로 그, 아니 아니 근데 아, 그 형 안 깼으면 해가지고 네. 녹음을 해봤는데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이거 틀 수도 없고 지금 아 아니 제가 들은 거 그대로 할게요. 아 아니요 하지 마요. 아 그게 또 또 아니야 아니, 진짜 아, 진짜 스포 될 수가 없어 아니, 이거는 그거 안 썼어요. 네. 그거 안 써요. 아 이거 진짜 틀어드리고 싶다. 이거 틀면 안 돼. 어? 진짜로 이런 게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야? 진짜 대박이었어. 아니, 이게 아, 녹음을 너무 웃긴 게 너무 웃긴 거는 아 형 내가 진짜 아 어젯밤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러면서 딱 틀었는데 아니, 본인은 어땠어요? 본인은 아니, 저는 알죠. 저는 아는 그 상황이 전 너무 웃겼어요. 밑에 성진이 형이 있는데 참 그러죠. 혹시나 또 깰까봐 이어폰을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이거 달려 있잖아요. 말할 수 있죠. 맞아. 근데 그거 한쪽은 빼고 성진이 형 잘까봐 깰까봐 이렇게 하고 아 그게 근데였구나. 아, 목이 아니에요? 아, 진짜 틀어. 정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 부르면은 아 그게 나 어디서나 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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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요. 움직이는 소리가 와 진짜 그게 제일 대박이었어. 와 놀래라. 진짜 웃겼죠. 아니 그냥 자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계속 뭔가 막 이래요. 이거 아 밖에서 지금 누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너였구나. 아, 되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왕 깨울 거면 이왕 깨울 거면 좀 설렜거든요. 멜로디가 생각나가지고 좀 설렜었어요 저는. 그래서 안 돼 이랬는데 이제 원필 씨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노래로 그 불렀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아예 아니에요. 그냥 아주 슬픈 멜로디예요. 오케이. 형이 밑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제 그 모습을 보면 되게 좀 불쌍해가지고. 네, 그래서 원필 씨가 준비가 됐다고요? 네. 딱 준비가 됐네. 딱 그 뭔가 말하는 게 되게 자신감 있었어. 자, 가겠습니다. 좀 잔잔하게, 아, 슬프게, 슬프게. 아니야, 아니야. 얼굴. 아, 다른 거 하나. 아니 뭐 어, 아까 그 좋네요 스타일 한번 해주면 안 돼? 아니면 이게. 이거로 계속 해줘요? 아니에요. 이거밖에 몰라요? 아니에요. 그럼 그냥 형이 원하는 대로 형 그냥 이걸 보고 아니,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야 이걸 이 그냥 일단 이것만, 메이저 마이너 이것만 보고 메이저 하죠. 마이너 어? 아니에요? 아 이게 띄워져 있는 거 같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무 생각만 해주세요. 그냥 해볼게요. 그냥 원피스 하고 있을 때 저 근데 이거 주, 보고 주제 조금만 더 보내주시면은 생각을 네, 줄게요. 떨리네. 예쁜 이별 이별 또 다른 시작 헤어지는 난 새로운 시작 끝이 났지만 다른 시작 낯익은 느낌과 이별 낯설은 느낌과 만나 바람처럼 흩어진 추억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순간 떨어진 꽃잎 다시 피어날 꽃잎 예쁜 이별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아 가사 패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야, 근데 꽃잎 올라갈 걸, 갈 걸 느꼈잖아요. 한 번 더. 아 죄송해요 계속 가세요. 아, 반복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 다시예요? 아 처음부터? 다른 걸로 해야 될까요? 네. 아 뭐 다른 주제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냥 원필 원필 씨 지금 되게 그 거하게 지금 써놓으셨는데. 네. 오케이. 이걸로 다른 멜로디랑. 아 지금 저거 다 쓴 거예요 지금? 써놨었어요. 아, 주셨죠. 아, 아니 다 다 쓴 거예요. 써먹은 거. 이란 줄 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친구랑 졸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아 예쁜 이별. 오케이. 헤어지면 근데 원필 씨라면은 만약에 예쁜 이별이었어도 골랐을 것 같아. 뭔가 그래가지고 뭐, 원필 씨라면은 별. 네. 네. 되게 귀엽네요. 네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남았다. 아 진솔 남았구나. 아 그럼요. 뭐 해야 될까요? 아 자연스럽게 영케이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을 내가 장식하겠다. 오케이. 좀 기대할게요. 아 아니요 아니요 할게요. 마지막을 장식하죠. 이런 것도 좋은데. 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Yeah.
친구예요. 왜 연케이 할 때만 맨날 좀 되게 다 똑같이 아니 잠깐 치려고 잠깐 치려고 했는데 길이 없는 거야 지금. 길이 안 보여. 아, 아 너무 하시네. 아 근데 좋았습니다. 아, 근데 잘하네요 역시. 약간 그 옛날에 저 친구 말하는 거. 그 여러분 아시는 그 친구 캐나다에 있는 친구. 그렇죠. 되게 동네 서로 졸업했고 그 친구도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되게 들으면서 와 옛날 생각났습니다. 저 옛날에 중학교 앞에 있는 그 벤치에서 그 정조 아시죠? 그런 기억. 중학교 그 벤치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저는 형은 안 할래. 안 할래. 아 진짜 하고 싶은 뭐, 얘기들 더 많잖아요. 막 그 학교 뒷마당 아니면 뭐 그. 그쵸. 방구멍 막 이런 거 맨날 넣어 다니고. 방 구멍이 이래 있어가지고 돌아가기가 되게 멀었어 진짜. 한 10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구멍 하나만 딱 넘어가면 진짜 형 바로 넘자줬어요. 어릴 때 근데 그런 추억 다 하나씩 있잖아요. 담장 넘고 막 이렇게 아 진짜 해봤죠? 왜 밤에 들어가고 옥상에서 뛴다고요? 옥상에서 뛴다고? 옥상에서 그냥 내리는 거 말고 어릴 때는 진짜 근데 동네 다 친구들이고 이러니까 그쵸 다 그렇게 놀았죠 뭐. 아 막 수업 시간에 막 잠들고 그거 깨우러 오고 근데 아니 영케이 씨 방금 되게 노래는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다리가 밑에서 뭐 그 옆에 굉장히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리듬 탄다고. 어우 되게 놀랐어요. 탭댄스 추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 다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어 잘하시네. 그럼 이제 드렸습니다. 형이 아니면 뭐 다른 뭐 삼준 형이 뭐 진짜 뭐 제가 쳐드릴까요? 아 예. 제가 쓰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저도 장난 안 쳐요. 진짜 한번 해드릴게요. 대신에 장난쳐 좀 말이 좀 네 말이 패턴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정말 뭐 저는 장난 안 칠 겁니다. 네 제가 본 댓글은 일단 오늘 graduation 그렇잖아요. 생크림 응?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에 대한 노래를 쓰라고 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커피? 아 뭐 형 빙고도 하시고 뭐 난리 나잖아요. 빙고 다 줘요. 오케이. 어 이거 형 어 무서워. 아니 형 이거 장난 아니지. 반복으로 갈 거예요. 에이 been around for years my friend. We have come back. We are coming back to you so this is my I don't ever wanna hear you tell me that you need every place we've been before. Graduation time, bring it always right. I don't know the places we have been, sitting in this cafe. One more day with us. High school becomes memories that are lost. Last cup is always the worst part to say goodbye. So I'll leave with one last cup of coffee on my mind. Goodbye high school, oh. Goodbye better days, goodbye all the times we said okay. Goodbye high school, never say it's okay. Cause I know that you miss me when we're Goodbye high school, goodbye better days. Yes. Wow. Goodbye coffee and better days.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정말. 저희 할 때는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 막은 줄 알았어. 다음에 잘해주세요. 다음에 잘해줘야 돼. 아 너무 좋아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아 몰랐나. 아,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제이 씨는 목소리 딱 한번 딱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이미 음악이죠 뭐. 아 너무 좋았어요. 성진 씨의 성진 씨. 아, 네, 성진 형의 기타도 너무 좋았고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 미국의 영국의 이렇게 들판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영국의 미국 안에 영국의 네, 영국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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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국의 아, 오 그거 해야 되는데 그죠? 약간 이게 와 약간 이게 느낌이 아무래도 친구 뭐 이런 이런 주제다 보니까 되게 오늘 전체적으로 좀 네, 되게 포근한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네. 형 네. 이제 시작이야. 진짜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자 이거 또 선물 나빴습니다. 아니에요. 네. 나중에 그렇게 해드릴게요. 굿바이 하, 굿바이 하이스쿨 굿바이 베럴데이즈가 그냥 나와요? 원래 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하이스쿨 안녕 그 좋았던 Better Days 안녕 근데 그냥 나올 것 같아. 어, 뭔가 제이 씨는 예, 제이 씨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영어가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넘어지시죠. 진짜 가사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영어로 시작하면 아, 진짜 여러분은 몰라요. 형이 진짜 한국 영어를 영어 가사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리고 한국어에서도 사실 심지어 아이디어가 좋아. 진짜 진짜 아이디어가 좋아. 역시 좋은 날이군. 잘해요. 아, 좋은 날이군. 좋은 날이. 네. 눈에서 난 오늘 해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물론 힘들고 막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저희 한 스물 그죠 이제 20대 중반에 다다랐죠. 중반입니다. 이제. 아니 중반이죠. 네? 중반이 아직 중반이에요. 네. 저 아직 20대 초반인데. 네. 네. 아 재밌고. 정신 연령이? 아 그렇게 이제 와서 보면은 그때가 그래도 더 그때가 뭔가 재밌고 재밌긴 했죠. 철없이 놀았잖아. 그죠. 어린 시절에 뭔가 아무 걱정 없이 솔직히 해지는 게 제일 걱정이었지. 저는 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놀이터에서 맞아. 해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 축구할 때. 예. 해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와. 해지고 들어가면 또 혼나니까 막 아 진짜 그게 싫었는데. 그래서 그때 옷이 많이 해졌었구나. 아 뭐죠. 와. 아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오. 아, 오케이. 네, 축구 오케이. 오케이. 응? 아니. 어쨌든 저희 약간 뭔가 오늘 이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좀 저희도 약간 기분이 좋네요. 네. 여기 그 저희가 지금 못 불러드린 것들도 많은데 근데 진짜 좋은 글귀들 그치. 정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다 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당한 다 접수 다 먹을 건가요? 아 진짜 오늘 주제 너무 좋았다. 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초등학교 진짜 초등학교 때 이거 알죠?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뽑기가 말고 아 이거 이걸 뭐라야 되지? 소세지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납작하게 아 그 굽는 거 네 그 까는 거 굽는 거 굽는 거 네 납작하게 뭘 굽는 거죠? 굽는 거 이게 굽는 거 있어요. 약간 그 열 안에 열 처리 돼 있는데 이게 그 판이 이렇게 있어요. 불판이 양쪽으로 가면 그거를 이제 소세지. 호떡이나 막 소세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닫으면 그게 데워져요. 맛있는데 막 뜨거워져. 그 뭐지? 맛있어. 뜨기 뜨기 아니 그 몰라요. 저 그 이름까지 아 쫀 그 쫀득이 쫀득이야. 네. 오 진짜 맛있어. 완전 좋아요. 쫀득이? 그거를 이렇게 쫀득이가 소세지 가지고 쫀득이 이만한 거 아니야? 쫀득이도 넣고 아 쫀득이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걸 한 번에 먹는다고요? 네 그걸 다 먹어요. 다 먹. 뭐 그거랑 취향에 따라 메뉴는 어차피 취향에 따라 달라져. 아 옛날에 한 번에 수학의 먹거리 이런 거. 그치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저희가 문방구 앞에 가면 문방구라고 하죠. 네 다들. 문방구. 네 그렇죠. 이게 사투리가 아니죠. 네 문방구는 저도 문방구. 문방구. 문방구? 문방구. 문방구요? 토론토의 문방구는 문방구였던 거. 옛날로 문방구 가자. 문방구는 영어로 문방구인 걸. 아
진짜 문방구에서의 추억도 진짜 많고. 네, 역시 옛날. 아 저쪽에 세대 차이 느낀다고. 아 그래요? 맥주만 벌써? 와 맥주만. 와. 아, 그 약간 씁쓸한 거. 어머 페인트. 아 맞죠. 알죠. 그래도 색깔. 콜라맛 사탕이 짱 아니에요? 콜라맛 사탕 여기 전혀 이해 못 하시는 한 분. 그거랑 무조건 꼭 여기 벽 그걸 페인트 파란색깔 해가지고 야 나 봐라 이제. 예. 아 그거 그건 알죠. 아 아유. 아까면 옛날. 그치 옛날에 진짜 막 그 게임기도 많이 하고 우리 왜 병아리 키우는 거 아 친구 예 완전 어릴 때예요 저는. 아. 재밌는 거 많아 진짜 많았지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퐁퐁 퐁퐁 아 예 퐁퐁 그 트램플린 아 퐁퐁이 퐁퐁장 퐁퐁이는 이거고 퐁퐁이 콩콩이는 그 콩콩이 이거는 그 스카이 콩콩 그건 스카이 콩콩이고 말한 거 아니야? 아 스카이 콩콩 아닌가? 우리도 콩콩 우리는 콩콩을 콩콩 콩콩 그러니까 아 콩콩은 저 맨 처음에 세제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브랜드 네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거 아, 그렇게 불렀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아 그렇죠. 네, 저희 동네 저쪽 동네에서는 방방이라고 불렀어요. 방방이요? 아닌 거 같은데 진짜로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 혼납니다. 이거 거짓말은 안 돼요. 아 진짜 뱅뱅 다 뱅뱅이 뱅뱅이 퐁퐁 맞아요. 오 그 말 콩콩이 아무도 없어요? 재영이 형 좀 껴달래요. 아 그래서 많이 친구들이랑 놀 때는 뭐 공원에서 놀던지 운동을 하던지 친구 집에 가서 많이 놀았는데 그닥 많이 나간 느낌은 없었어요.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죠. 공원에서 많이 놀고. 그래서 저희 중에 이거 타클러 쓰는 비디오 게임을 제일 잘해요. 예. 잘해. 처음 하는 게임도 굉장히 잘하셔요. 근데 축구는 못 하죠. 축구 게임은 또 못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저는 재영 형은 제가 이제. 이게 또 네, 일단 하시는 사람이네. 일단 두 분은 알아서 결정하고 일단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축구 게임을 하려면은 축구 유니폼 다 입고 다 아 축구화까지 신고 축구화는 안 신어도 되는데. 네, 한번 기대할게요. 나중에 그 인증샷 한번 올려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잘 가라. 내 생각엔 원피스께서 질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네, 그 정도. 그러면. 한 줄 이긴 적이 없어요. 와! 도발. 그거를 정말 이해한다. 진심으로 정말로. 나는 정말로요? 게임 때문에 연애는 아, 정말로 원래 이게 남자들이 또 아 이게 승부욕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또 한마디 도발이 되거든. 게임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못 한다고 인정을 하면 돼. 나는 게임을 못해. 굉장히 못해. 그래요. 예. 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추억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 너무 빠져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희만 재밌었던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다 재밌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왜 웃죠? 아니 여기 댓글 너무 웃겼어요. 이제 저희 이제 또 열심히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저희는 네. 연습도 하고 곡도 쓰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또 밥 안 드신 분들 꼭 밥 챙겨 드시고 네, 저희도 이제 밥 챙겨 먹고 바로 일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달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주 또 엄청난 곡이 있죠. 다음 주가 그럼, 저희 다음 주가 스포 라이브 맞죠? 네, 그렇죠. 3월 곡 스포 라이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3월 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공연 때 뵙도록 해야겠죠? 뭐 공연 때 뵙죠? 다음 주에 일단 네, 스포 라이브가 있으니까 아, 그래, 네, 일단 걸로, 네. 네, 그때 뵙는 걸로 하고 네, 졸업하신 분들 언제나 네, 축하드리고 정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딛는 발판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슬퍼하지 말고 또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충분히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렇죠. 네, 네. 데이식스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바이.